안녕하세요. 목공하는 목공마마예요. 오늘은 흔들의자를 만들 거예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캠으로 변환을 해요. 그리고 CNC 라우터에 입력해서 가공을 시작합니다. CNC 라우터로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정밀도가 더 높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계가 한다 그러지만 가공하는 중간에 날물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잘 지켜봐 줘야 돼요. 자, 가공이 끝났네요. 가공된 부분에 거스르미가 생기기 때문에 거스르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베이트 샌더로 기본 샌딩을 한번 해줍니다. 샌딩은 여러 번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스르미는 제거를 해줘야지 그 다음 샌딩이 더 쉬워져요. 거스르미 제거가 끝나면 스핀들 샌더로 이용해서 안쪽 부분, 곡면 부분을 샌딩을 해줘요. 나무가 두꺼워서 CNC로 가공을 할 때 두 번에 나눠서 가공하니까 턱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CNC 라우터에서 하지 못하는 가공, 옆면, 측면 가공은 드릴링 머신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또 하나 가공이 됐다 그래도 나사가 막히는 부분은 이중 비트를 사용을 해서 나사 머리가 안쪽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가공을 또 해줍니다. 다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의자 다리 부분에는 나사만 박는 부분 것보다 볼트 너트를 체결해서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도 구멍을 뚫어줬어요. 나중에 볼트하고 너트를 체결할 거예요. 조립을 하기 전에 가조립을 해서 가공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나서 본드를 넣고 나사로 체결을 합니다. 반드시 가조립을 먼저 해봐야 돼요. 이상이 없죠? 클램프가 있으면 클램프를 이렇게 물려서 조립을 해주면 더 짱짱하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클램프가 없다 그러면 노끈 같은 거로 묶어가지고 연결을 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더 짱짱하게 할 수 있어요. 빈틈이 없이 할 수 있죠. 나사를 박을 때도 한 번에 북 박지 말고 끊어서 박으세요. 머리가 망가지지 않고 나사가 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연결 부분, 다리하고 그 흔들리는 받침 부분 있잖아요. 거기 가공이 좀 빡빡하게 돼서 나무 망치로 쳐서 박았어요. 살살살살 해야 돼요. 이게 소프트우드라 너무 쾅쾅쾅하면 나무가 찍힐 수 있거든요. 클램프를 또 물려주고 볼트를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조립이 잘 됐네요. 조립이 됐으면 전 트리머로 해서 그 모서리 부분에 알진 부분을 트림, 그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해줬어요. 트리머가 없으면 손사포질로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죠. 트리머가 있으면 트리머로 한번 굴려주면 좋아요. 또 트리머를 해준 다음에 손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샌딩기로 해서 샌딩을 하세요.
꼼꼼하게 빠진 부분 없이 샌딩을 해주고 모서리면 뿐만 아니라 연결된 부분에 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샌딩을 잘 해주고 기계 샌딩을 한 다음에도 손으로 해서 샌딩을 달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 영상에는 빨리 돌리고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니까 덜 나오지만 사실 손 샌딩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샌딩을 참 잘 해줘야 됩니다. 샌딩을 다 하고 나서도 손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세요. 샌딩을 잘해야 나중에 칠을 한 다음에도 칠이 잘 먹고 모서리 부분 이런 데가 거친 부분이 없어요. 샌딩을 다 한 다음에 홈에다가 본드를 넣고 연결판을 끼울 거예요. 연결판을 끼울 때 연결판 끝부분 전체적으로 샌딩을 많이 해주지 말고 끝부분에 살짝 샌딩을 해주면 끼우기가 좀 더 쉽고 나무망치를 이용해서 쳐주는데 나무망치가 없는 경우에 그냥 일반 목공망치로 하셔도 돼요. 못 박는 망치, 장돌이 이런 거 있죠? 근데 살살해야 됩니다. 근데 샌딩을 너무 많이 하면 판에 끼웠을 때 이렇게 흔들림이 생겨요. 이렇게 너무 많이 했죠, 저거는. 옆판을 한번 대보고 자리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옆판도 홈에다가 본드칠을 해줘요. 본드칠을 해줬으면 조립된 옆판하고 그 끼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위쪽에는 제가 샌딩을 좀 많이 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끼우는데 애먹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나무망치로 살살살 해서 그냥 칸에 그 홈에 살짝 들어가게끔만 해주세요. 이것도 너무 많이 치면 자국나니까 살짝 끼워질 정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끼워질 정도로만 해서 일단 끼우고 다 끼워지면 나무를 하나 대고 이제 세게 쳐야죠. 홈에 꽉 들어가게끔. 잘 들어갔죠? 제가 키가 작아서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나사를 박으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래에 내려놓고 해도 될 걸 좀 민망하네요. 나사를 다 박습니다. 나사를 박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북 박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박아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영상은 빨리 돌려서 한 번에 하는 것처럼 보이죠? 발로 잡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별로 흔들리진 않는데 나사를 다 체결했어요. 짱짱하게 잘 됐죠? 자, 이제 시트판을 가공할 거예요. 시트는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로 나누면 이게 집성목이라서 나중에 밴딩이 생길 수 있고 밴딩이라는 건 뭐냐면 판이 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가공을 했어요. 트리머로 모서리 부분에 알을 다 주고 샌딩을 할 거예요. 이 시트판 같은 경우에는 옷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샌딩을 꼼꼼히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판을 두 개로 나눠서 연결되는 중간 부분에는 손으로 한 번씩만 해줘야 돼요. 이 샌딩을 너무 많이 해주면 이 부분이 너무 굴곡져서 마감이 깨끗하게 안 떨어지거든요. 모서리 부분은 꼼꼼하게 잘 해주고 나머지 중간 부분은 손으로 한 번만 살짝 연결했을 때 깨끗할 정도, 그냥 손이 다치지 않을 정도. 시트판은 좀 신경 써서 샌딩을 해야 됩니다. 기계로 한 다음에도 손으로 다 확인을 하고 손사포질을 다 해야 돼요. 이제 조립해놨던
몸체하고 시트를 연결할 거예요. 와, 되게 빠르죠? 나 이거 하루 종일 했는데 편집을 하니까 10분 만에 의자가 하나씩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의자를 몇 개도 만들겠다. 나 이렇게 빨리 못 만들어요. 와, 다 했어요. 잘 흔들리죠? 경건하게 신발을 벗고 앉아보겠습니다. 와, 오늘 엄청 더웠는데 잘 만들어졌네요. 아, 자고 싶다. 이제 예쁘게 칠할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